오늘은 오랜만에 촬영을 나갑니다. 소품 촬영이 아닌 리즈클로즈 촬영을 다시 시작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제 마음에 드는 옷을 제법 많이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파자마 외에는 아직 이거다 싶은 게 없길래 계속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두세 개 가지고 오픈할 수 없으니까. 요즘 새로운 카페에 가기보다는 늘 가던 곳에만 가서 인스타에서 슬쩍 체크해보고 갔습니다. 어떤 카페가 예쁠까? 저 아직 런던 베이글 뮤지엄 못 가봤어요. 맨날 콘서트처럼 줄 서 있길래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언젠가는 슉슉버거처럼 줄 안 서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벌써 2년째네요. 대체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 런던 베이글 가보신 분들 정말 맛있나요? 오늘 만난 촬영 메이트는 1년 좀 더 됐나? 아주 오랜만에 만납니다. 주변 사람을 오랜만에 보면 다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으로 봤던 날보다 무언가 성장해 있다는 것. 카페를 차릴 준비 중이더라고요. 새로 차릴 카페에서는 제발 종이빨대 쓰지 말라고 진지하게 건의하는 모습입니다. 종이빨대, 스무디 같은 거 먹다 보면 진짜 너무너무너무 싫지 않나요? 지금 점포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 보는 사이에 저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구나 싶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 보면 대단하단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있군. 여기를 사야 해서 잠실로. 여러분 지난번 브이로그 영상에 들어간 거 음성 괜찮았나요? 사실 처음으로 마이크를 써봤습니다. 사놓고 나서 매번 이게 맞나 싶어서 안 쓰던 건데 언제 하지 싶다가 막상 써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날따라 잠실에 사람이 많다 못해 터져나가서 밥은 대충 먹었습니다. 사실 먹고 싶은 메뉴는 햄버거였는데 웨이팅이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모든 가게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이래서 주말에 밖에 나오는 게 싫다니까. 집 갈 때도 사람들이 가득하길래 스무디킹에 가서 시간을 좀 때웁니다. 노트북은 이제 늘 들고 다녀요. 이렇게 시간이 뜰 때 뭐라도 해야 집에 갔을 때 완벽하게 쉴 수 있으니까. 이날 스무디는 체리를 마셨는데 그냥 먹던 대로 익스트림 스트로베리 마실 걸 그랬나. 다음 날은 출근합니다. 너무 더워서 머리 대충 하고 왔어요. 직캐핀으로 했는데 처음 보죠? 제가 머리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머리가 잘 안 잡혀서 대충 모양이 좀 웃깁니다. 오늘도 작업실 1층에 있는 샐러디. 팔도비 빈면이랑 콜라보로 했다길래 일단 이건 맛있겠군 하고 주문했어요. 매운 걸 좋아하니까 소스는 두 개. 샐러디를 만난 뒤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무튼 바뀌었습니다. 샐러디는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맛있어서 먹게 돼요. 샐러드를 국밥처럼 먹는 여자 어떤가요? 그리고 오늘의 촬영을 합니다. 지난번에 아기돼지가 선물로 사준 목걸이를 비롯해 이것저것 가까이서 찍어봤어요. 이건 요즘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노트북 안 들어가는 크기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구겨놓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친구가 저한테 너 디지털 노마드냐? 이래서
그게 뭔데?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걸로 아는 거 그냥 뭐 메모드 커피뿐. 장소에 구애 없이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일하는 사람이 말한대요. 어쩐지 멋져 보여서 저도 노마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신세대 단어도 알다니 역시 96년생다워. 빠른 년생다운 MZ스러움. 이제 브이로그에 들어갈 간단한 말들을 정리합니다. 어쩐지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열흘 전 같은 생활 속에서 무언가 내 이야기를 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가끔 제가 흘려보내듯 하는 말들도 마음속에 간직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면 괜스레 감동입니다. 일하면서 창밖으로 해가 지는 걸 보다가 슬슬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했다는 마음을 안고 돌아갑시다. 오늘은 촬영하러 가는 날,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계속 작업실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어쩐지 조금 심심해서요. 이런 걸 두고 사서 고생이라고 하는 거겠죠. 저 원피스 진짜 얇고 시원해서 계속 입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할 옷들을 걸어놔요. 색별로 걸어두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원단 자주 만지면 손이 거칠거칠해지지만 계속 그만 만져야지 생각하다가도 또 손이 가있는 저를 발견해요. 여름 옷이 사계절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발레코어가 유행 시작해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힙스터 스타일이 세상을 휩쓸 때 남몰래 눈물 흘리던 사람이에요. 리본과 샤스커트? 바로 이거지 싶었어요. 옷걸이에 바지가 보이죠? 1년에 몇 개 할까 말까 하는 바지. 저 이번에 처음으로 부츠컷도 진행합니다. 아니 글쎄 편하더라고. 키가 작은 편이라 잘못하면 디스코 느낌의 부츠컷이 되는데 발목 딱 맞게끔 기는 기장이라 좋았어요. 화이트와 핑크 그리고 하늘색 위주의 리즈 클로젯. 촬영 전에 실밥 정리를 합니다. 나중에 있는 거 보이면 이게 또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스팀 다림질을 하다보면 시간은 빠르게 흘러 30분이 지나가고 이제 새참을 먹습니다. 무조건 간단한 거. 그냥 한 번에 왕 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옛날이나 못 모르고 샌드위치 이런 거 챙겼지 소스 흘릴까 걱정하다 보면 진짜 흘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밋밋한 빵이 편합니다. 옥수수 크림빵인 줄 알고 그냥 샀는데 한 그릇 더 맹연습했어야 되는 걸까요? 옥수수 찐빵입니다. 속은 기분이지만 속인 사람도 저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상 외로 먹을만해서 다 먹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없이 사는 법을 몰라서 이제 하루에 몇 잔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촬영 제품은 밴딩 캉캉 원피스. 안에 속치마가 내장되어 있어서 하나만 쓱 걸치면 되니까 참 편해요. 늘 말하지만 여름엔 무조건 이 스모크 밴딩입니다. 그냥 한 줄짜리 밴딩이면 안에서 습기가 차요. 마스크를 몸에 뒤집어 쓴 기분이랄까. 그렇게 촘촘하게 잡아줘야 땀 흡수도 되고. 이런 얇은 가디건이랑 입어주면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요즘 저의 출근룩이자 동네룩. 원래 늘 샘플을 입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몇 개 개인 소장하고는 했는데요. 이번 리즈 클로젯은 제가 전부 개인 소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입던 옷도 있어요. 오랜만에 오픈하니 개인 소장하고 싶은 옷만 준비해봤습니다. 여름 옷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는데 글쎄 저 10년 전에 입던 옷도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해 보이는데 그땐 그게 또 그렇게 예뻐 보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색은 똑같아서 이 원단으로 다른 디자인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전보다 스타일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살짝 심플함을 유지하고 있는 느낌? 물론 여전히 발레코어의 심장이 뛰긴 하지만요.
블라우스보다 티셔츠를 더 자주 입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본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군요. 전 한번 이게 어떡하지 싶으면 혼자 생각할 시간을 되게 오래 가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뭐든. 늘 한 발자국 뒤에서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끔 보면 답답하게 왜 저러지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래야 뭐가 더 잘 되더라고요. 억지로 덮어놓고 그냥 해야지 하다 보면 언젠가 터지길래. 1년 뒤에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친구들은 카페를 차리고 영어 자격증을 따고 승진을 하고 결혼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어딘가에 한 달을 살러 훌쩍 떠날 수도 있겠죠. 가끔 이 닉네임으로 오래 있다 보니 몇 년 전부터 봐와주셨다는 분들이나 몇 년 전에 보다가 다시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켜본 저와 몇 년 만에 만나본 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없더라도 돌이켜봤을 때 나름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 싶어요. 이번에 골라온 제품들의 기본빛이 다 예뻐서 열심히 했다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특히 저 반팔티 핏이 최고예요. 이런 쫀쫀티인데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걸 원했거든요. 어느새 5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도 갑니다. 근처에 들어가 식사를 해요. 그러고 보니 여기 제가 지난달에 머리했던 곳 근처더라고요.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나름 단백질을 챙겨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 왜냐면 나는 디지털 노마드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바빠서 운동을 나가지 못했어요. 이런다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운동부터 미루게 됩니다. 다음 주는 운동을 좀 더 열심히 나가보기로 결심해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뭐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적당히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7월이에요.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덥고 지친 여름이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